최대한 천천히 한번 조여봅시다. 자, 일로 가서 경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천천히 진행하자고. 어? 여기 걸리는 위치는 아니야, 그쵸? 여긴 걸리는 위치는 아니야. 일로, 일로. 제발. 그쵸? 응. 경계. 자, 램장님이 중요합니다. 램장님은 일로 센터. 어우, 잠깐만. 권총 경기밖에 할 수가 없네. 자, 여기가 낫겠어. 이 위치가 나을 것 같고, 여기서 경계. 됐어. 들어오나? 이런! 이런 이 자식들 보소? 점점 가는데. 야, 이거. 야, 지금 진짜 난감한 게 뭐냐면, 점점 얘네들이 있는 데가 경계, 뭐야, 나무가 없어져 간다는 거거든. 자, 경계하고 그 다음에 어? 그래, 여긴 걸리지 않아. 여긴 걸리지 않아. 야, 이거 조심해라. 진짜로 진짜 조심해라. 안 걸리는 지역이 안 걸리. 그렇죠. 어, 안 걸리는 지역이야. 괜히 안 걸리는데 한번 막 그런 게 있다. 막 무섭다. 걱정돼. 어. 자, 여기서 여기서 범위가 안 나오네. Understood. Moving out. Advent has expanded their rail network to touch every city center they've built, and this looks like the end of the line, at least for this area. 자, 천천히 걸어가.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가. 아니면은 그냥 여기 싹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 그러면 얘네들이 뭐지 하면서 다 눈치 챈단 말이죠. 아니다, 여기 들어가서 상대한테 들킬 바에는 차라리 총 쏘는 게 낫겠네요. 어. 자, 둘리 가자. 둘리 경계. 이제는 한번 이쪽으로 올만해. 왜냐면 이 왼쪽에 길이 많이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어, 화면이 안 보이네. 한번 이쪽으로 올만한데? 어? 뭐야, 와! 와, 이렇게 많이 갔단 말이야? 이런. 아, 목적지 상당히 먼데. 이거 천천히 가서는 안 되겠는데? 아니야, 난이도 어려움이야. 난이도 어려움이기 때문에 괜히 괜히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 그쵸? 나 자신을 믿지 마야 돼. 어.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돼. 너는 웨이크 관면 정도는 달려준다! 가자, 왁과! 좋았어요. 한 명 정도는 달려줘야죠, 그쵸? 잠시 경계. 뭐야. 어, 저것들? 시체 컨테이너 열차 이 모든 시설 외계인은 아직도 사람들을 납치하고 있다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들은 침공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식민지 만들고 휴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을 뭐 했다라는 건가 본데. 아, 여기서 몇 명 살아있을 것 같아. 제발 구출작전 가면 안 돼. 야, 구출작전 가면 정말 어렵습니다. 구출작전 가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요. 구출 작전 가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정말. 왜냐면 걔네들 또 구출 안 해내면 또 금방 변하고 이러거든. 그리고 또 그게 또 미션 목표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구해내야 되거든. 정말 까다로운 거죠.
일단은 경계하자. 한 번 정도는 올만한데 계속 깔려나 저쪽으로. 어? 발소리가 왠지 이쪽 아닐까? 뒤로 갔나? 계속 갔나봐 저쪽으로. 와 이런. 그냥 완전 걸어서 가겠는데 이거. 최대한 천천히 가보자. 안 걸리고 가면 남는 거니까 뭐. 그리고 자, 전투 스캐너 하나 던집니다. 왜 이러니? 어. 어? 이쪽은 안 되니? 각이 안 나오나? 일로 이렇게 던지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여기 위치 지금 좋은데 던졌어. 후르륵? 아, 지금 못 발견했네요? 그럼 얘네들이 여기 어딘가에 지금 있나 본데? 한번 달려 그냥. 한번 달려. 한번 전원 멤버 달려. 뭐야? 뭐죠? 뭐지? We've got a hostile squad here. 어? 추가 병사가 지금 보여요 눈에. 아 여기가 지금 시야가 들어온다라는 거구나. 왼쪽과 오른쪽에서 그러면 있다라는 건데 애들이. 일로 일로 일로. 이거 좀 조심해야 돼.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경계 경계. 램장님 자리 되게 위험해. 지금 만날 가능성이 꽤 커. 이제는 다시 돌아올 때가 됐어. 어 불안해. 어 불안해. 어 무서워. 어 이거 뭐 공포 게임 같아. 공포 게임 같은 게임이. 어 일로 좀 갔네. 일로 좀 갔고. 일로 좀 갔고. 어 맞다 왔어. 어? 야 진짜 아슬했네. 지금 보면은 한 칸 차이로 지금 저거거든. 얘네 지금 여러분 올빌이에요. 이거 올빌이야. 이거는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올 수가 없고. 이건 안 올 수가 없어. 저기다 수류탄을 던져버릴까? 천양이 일로 간다. 아 여긴 또 두 칸을 소비하네. 한번 여기서 그냥 경계 단체로 하자. 여기서 그냥 경계한다. 이 위치에서 그냥 이 위치 나쁘지 않아. 이 위치. 그렇지 그렇지. 측면에 적 발견. 발견했어. 자 됐어요. 어? 그쵸 그쵸 그쵸. 그렇죠 그렇죠. 이건 쏴야 돼요. 아 3데미지 주고요. 오 이걸 빗나가면 안돼. 지금 둘 다 못 죽였어. 그렇지 한 마리 마무리. 한 마리 마무리했고. 다 쐈나? 야 이건 너무. 야 망했어. 와 우리 애들 너무 못 싸웠어 지금. 우리 애들 이렇게 잘하긴 했어. 그러니까 잘하긴 했는데 지금 너무 못 싸웠거든? 솔직히? 잠깐만 이거는 막굿이 한번 가자. 아니야 얘를 죽여야 돼. 94% 한 방에 죽일 수 있어. 이거는 가야 돼.
가냐? 그래 좋았어. 어 그래 그래 잘했어. 맞고 잘했어. 막 아 맞고 싫은데 우리 잘하긴 했어. 우리 잘하긴 했고. 그래 그래 잘하긴 했어요. 너무 그 만족 지수 높으면 안 돼요. 그래 그래 그래. 스나이퍼는 그래 스나이퍼는 오히려 앞에 있으면 안 맞긴 하니까. 천양 일로 간다. 자 여기서 경계. 이건 여기서 경계야. 뭐야 이거 뭐야. 우와 어 야 저 PR에 원격 조정 받는지도 모른데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아 야 미치겠다 미치겠다 야 와 어떡하지? 야 화면 조금 편하게 이렇게 바꿀게 시점 지금 이게 잠깐만 얘 시야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감이 안 오는구나 이거 그냥 쏠 수 있나? PR하고 나긴 했지만 64% 쏘면 죽네 천양이? 이걸? 가만있어봐 이거 스나로 잡을 수 있나 보자 스나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 스나가 위치가 안되네 스나가 위치가 안돼 사거리가 아니 사거리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각이 안나와 이게 장애물이 많아 이건 천양 믿는다 내가 자 과연 오늘 게임 될 것인가 64%거든? 가능하다 한번 해봅시다 가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자 좋았어요 제거했어요 제거했어 포탑 제거했어요 좋았어요 샷건으로 지렸죠 지금? 어 데미지 5 나왔어요 지금 방어구 하나 부수면서 저게 만약에 4만 데미지 줬으면은 방어구 1 달고 체력이 3 달아서 아마 살았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좀 여유가 생기는 건데 굳이 지금 스나 위치 바꿀 필요 없다고 본다 나는. 그러면 아니야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 여기로 가고 여기 위치가 딱 좋거든 지금. 권총이라도 경계를 해놓고 스나를 그 다음에 둘리가 가서 둘리는 여기로 가자. 여기 위치 사실 무의미하긴 한데. 오케이. 조금이라도 좀 안전하게 전진시키자고. 어? 어? 깜짝이야. 야 그리고 템 주어야 돼. 이거 지금 템. 여긴 없어. 템이 일단 주어. 템이 일단은 템 일단 여기까지 가서 다나다 가서 여기까지 이동하면서 템 먹고 뭐 먹었지? 엘레리온 코어 이거 필요해요. 외계인 데이터 캐시. 좋았어. 그다음에 여기로 가. 설마 무슨 일 있겠어요? 좋았어. 자 이제부터는 조금 애들 모아서 가자. 이제부터는 좀 위험하거든. 자 이제부터는 전투 스캐너를 하나 던지고 가야 되는 타이밍이야, 그렇죠? 여기가 난 수상해. 그리고 아 얘네들이 내부로 다 들어갔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가봐. 뭔 소리야? 와 이 왼쪽 있잖아. 야 이런. 큰일났다. 잠깐만 이거
스나가 지금 여기다 두란 얘기였지? 만루.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긴 했네. 저 여기다 야 진짜 스나도 쓰면 정말 대박이었겠다. 진짜로. 지금 이제는 못 떠. 야 진짜 딱 여기 스킨 했는데 왼쪽이 있을 줄이야. 이걸 얘네가 다가 아니다. 아까 인원 맞을 때 더 있어 지금. 경계. 아니야 잠깐만. 일로 On the move. 경계 Come get some. 약간 방어 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On my way. 경계 최대한 경계로 가. 아 좀 위험하다 이거. 여기서 바로 총 쏘면 좀 위험하거든? 움직이면은 괜찮아요. 경계가 돼 있는데.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야 난 쟤가 움직이면 우리가 오 야 야 자 일단 저장해야 돼. 와 아니 경계를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움직일 거라 생각했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와 이 클라스 오 야 나이스야. 빛나는 거 정말 나이스야. 지금 램장님 체력이 많이 없어 보이는데. 클라스 이거 클라스 진짜 클라스 이거 정말 클라스 이거. 일단 저장해. 이거 클라스 지금. 와 한 대가 남아. 이건 지금 싸워야 돼. 이건 지금 여기서 누가 살고 죽고 이런 그게 아니야 지금. 이건 지금 누구 뭐 버리고 그런 게 아니야. 이건 싸워야 돼 지금. 자 여기서 저격 쏘면 얼마인지 보자. 72%. 어? 55%? 40%? 이게 권총 데미지가 너무 약해서 안 되는데. 권총은 데미지 한번 보자. 이거 봐. 권총이 너무 약해. 이럴 거면 저격 써야 되는데. 야, 한번 간다. 72% 믿어 보자. 가자. 간다, 램장님. 아 얼마 안 맞았어. 그래도 이게 어디야. 이 괜찮거든.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상황 나쁘지 않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사실 램장님을 힐링을 해줘야 되거든 스나를. 근데 나는 여기서 힐링을 해주지 않겠어. 여기서 난 내가 공격을 가겠어 오히려. 얘 말고 63%. 아 이래도 사는구나. 그러면 얘를 죽여야 된다라는 건데. 한번 무리수 한번 가자. 이건 내 판단 믿어 얘들아. 이건 내 판단 믿어야 돼. 얘들아 이거 내 판단 믿어야 돼 진짜. 여기서 얘가 힐러지만 나는 램장이 죽을 수도 있지만 난 여기서 공격을 가야 된다고. 이게 옳다고 봐. 난 이게 옳다고 봐. 여기서 내가 얘를 마무리하고 어! 와 일단 죽여. 미치 아니야. 큰일 났다.